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일곱 번째 시간이죠. 순자 육아수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영상 먼저 보고 오셨겠죠, 그죠? 영상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김정민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성선설과 성악설을 토론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문세윤 아저씨하고죠. 김정민 씨는 악설적 관점이었고, 문세윤 씨는 성선설적 관점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가 앞에 잠깐 배웠지만, 성선설은 지난 시간 배운 맹자죠, 그죠? 맹자. 그리고 성악설은 이번 시간 배울 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내용, 다른 부분 잠깐 얘기했었는데, 여기 더해서 성무선악설도 있었죠, 그죠? 성무선악설을 주장한 춘추전국시대 사상가는 고자라는 사람을 들수 있어요, 고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수련의 주인공은 성선설을 비판한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지난 시간 맹자를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상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이상주의. 그렇죠, 이상주의. 그래서 맹자와 달리 순자는 어떻게 봅니까? 현실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당시 현실, 춘추전국시대라는 이 현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전쟁이 만연한 시대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보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순자도 그렇고 법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을 봅니다. 또 법가의 중요한 인물인 이사와 한비자라는 사람이 순자의 제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순자를 아예 법가가 아니냐, 법가의 시초가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이나, 왜냐면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바로,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점이 있죠, 그죠? 순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교육을 통한 본성의 변화, 본성 자체를 변화시켜서 그래도 무엇으로 나가게 합니까? 그렇죠? 선한 본성으로, 즉, 도덕성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도덕성. 도덕성이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비록 타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법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도덕성은 전혀 포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본성은 그대로 두고 단지 이용하거나 조정할 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을 당근과 채찍으로 이렇게 키우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을 상과 벌로서 시키는 걸잘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천하통일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가는. 하지만 순자는 그렇지 않죠. 끝내.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같은 성악이라 할지라도 성악설적 관점이라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깊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좀더 순자가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 공자와 맹자의 경우에는 이 하늘과 인간이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천하비적인 어떤 입장이 돼요. 합일적인 입장. 그래서 맹자의 경우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성의 선. 그 선이 어디서 왔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만물의 근원이고 그런 만물의 근원인 천이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한 어떤 특징이 인간에게 내려와서 본성이 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기존의 어떤 육아에서의 설명 방식이었죠. 하지만 맹자는 그걸 거부합니다. 말 그대로 이 하늘과 사람은 이 자가 뭡니까? 둘이라는 거죠. 둘. 별개다. 분이. 나눌 분자입니다. 분자, 나눌 분자. 그래서 인간과 하늘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게 순자 입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이라든가 기후현상, 이 공자 맹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메시지의 의미였는데,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순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연현상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늘에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내리고 가물고 이런 것이 인간이 하늘이 인간에게 내리는 벌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상관없고 그건 오로지 자연 현상일 뿐이다. 따라서 이 하늘의 기후라는 것을
자연현상은 단순히 자연법칙으로서 끝이고, 그것이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의 도덕법칙을 제시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연현상, 천체현상과 인간현상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만약 인간이 지키게 되었던 행위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자연에서 가져올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억지로. 그래서 이거 뭐랍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창조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도덕법칙만큼은 표로 보니까 뭡니까? 메이드 바이 인간인 거죠. 메이드 바이 인간. 인간이 만든 것이다. 자연에는 없던 것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이 하늘과 같이 이렇게 선할 수가 없고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동생이나 어린 동생이 있거나 혹은 좀 이렇게 애기를 키워본, 애기를 좀 돌봐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실제 애기들은 선하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하죠.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뭐 먹고 싶으면 울고 갖고 싶으면 뭐또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손을 봐야지만이 착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러한 본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비록 이렇게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머리가 나쁜 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인간 IQ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 능력과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인식 능력과 사고 능력을 활용한다면 인간은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인위적 규범을 만들게 되고 순자는 그 인위적 규범이 다름 아닌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바로 얘라는 거죠. 얘. 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이제 예라는 것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자도 예를 강조했고, 맹자도 예를 강조했어요. 근데 순자는 특히나 예를 더욱더 강조하면서, 예라는 것 자체가 우리 앞에 공자에서도 배웠지만, 외면적인 사회 규범입니다. 외면적인.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외면에서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는 특징이 강하다는 거죠. 그것을 주목했을 때, 아, 예라는 것이 본성에서 나온 건 아니라는 거죠.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특히나 예라는 건 뭔가를 많이 처음 만든 건 성인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뛰어난 어떤 도덕적인 완성자, 도덕적 인격자인 성인이 만들었다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 성인은 그럼 원래 착했냐? 성인도 악합니다. 성인도 악했어요. 한데 성인도 사고 능력을 발휘해서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뭔가 좀 필요하겠는데 싶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인위적 규범이라는 거죠. 그게 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를 배우고 그걸 또 익힘으로써 본성을 선하게 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익히고 배우는 것은 뭐라냐? 적학이라죠. 적학. 학문을 배움을 쌓다. 배움을 쌓다. 꾸준히 배운다는 얘기죠. 꾸준히 배웠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 그래서 화. 변화라는 거죠. 변화. 성은 본성이고. 그래서 위. 여기서 인위죠. 인위. 인위를 일으켜서. 인위를 일으켜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꾸준한 배움을 통해서 본성의 인위적 변화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화성기위라고 말합니다. 통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정치라는 것도 역시나 예를 통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법가의 경우에는 법을 통한 통치를 강조하지만 순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예를 강조하죠. 예. 그래서 예를 통한 통치. 예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 속에 순서 혹은 역할, 위계 질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회적 분배의 기준이 되는 거죠. 누가 군주이고, 누가 그 밑에 신하이고, 누가 그 밑에 백성인지를 명확히 가리는 하나의 위계 질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계 질서가 잡혀 있다면은 사회적 혼란은 없겠죠, 그죠? 사회적 혼란이 없고 안정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순자는 예에 의한 사회적 질서를 강조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워봤는데, 순자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본성이 악하니까, 그 악한 본성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로써 변화시켜야 된다. 화성기위 얘기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어요. 짧게 배워봤습니다. 자, 과제는 이겁니다. 순자의 경우, 본성도 그렇고,
그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고 공자 맹자는 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가가 아닌 유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유가로. 유가로 분류한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유가로 분류한 이유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